그게 목 빠질 거라 사정되고 대본 다 들고. 그러니까 돈을 벌으려고 그럴 때 다친 거예요. 참 그 희한하네. 그러니까 다치지 않았으면 100억이 뭐야 200억도 벌었겠지. 아니 근데 그렇죠.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밑에가 한 1m 정도밖에 안 보였다. 난 뭐에 씌인 것 같아. 귀신 붙은 거죠. 뭐에 씌인 것 같아. 분명히 삼층인데. 야, 그러니까 다쳤는데 일단 뒤꿈치가 으스러졌대. 목발. 그러니까. 다 기부초 타고. 그래가지고 발에 낫대는 거는 뭐 사골이 제가 사골도 먹어. 어떤 사람은 색깔을 먹어. 색깔까지 먹어봤어. 어머. 색깔도. 네. 좋다는 다 먹어봤어요. 그래 빨리 붙는데 뭘 빨리 붙어. 낫는데 겉에만 이제 속이 안 난 거예요. 날이 굳이고 배가 오니까 쑤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찔룩을 걸 수가 없잖아. 그래서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바람을 맞히는 거야 또. 응? 아 이게 똑같이 걸으니까 남들은 볼 때 가방 미고 다니는 난 생각해서 온 건데. 야, 그 고통을 얘기를 다 못해요. 이게 3년이 걸린 거잖아요. 재활용이야. 1년 지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연 나갔던 올라갔더니 내려올 땐 약간 시큰거리다고. 네. 2~3년에 금방 지나고 그다음에 7년까지 가서 7년까지. 7년이요? 네. 그러면 그거 암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신바람 나게 들었던 신바람 이박사는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. 망가지는 거지. 그래서 그냥 가수도 아니고 걷어치려고 그러고 노래 맺는 거 다 버리고 의상도 다 그냥 모두 이렇게 재활용센터에 집어 쳐넣어버리고 그랬었어요. 아니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막 여러 가지가 엎친 데 겹친다고 막 그러는데 겹친다고 막 그러는데 싸움이 되고 우선 가정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럼 뭐 그렇지 않아요. 벌써 돈 벌어올 때 벌써 내가 딱 들어온 집사람이 신이 온 줄 알고 애들 자체도 애들 뭐해 그럼 목소리가 들려야 돼 돈 벌어 애들 뭐해 그러면 아 있어요 그러면 애들 나와서 또 난트라 이제 청소 나가다 아빠가 사실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완전 군대 같대. 근데 오죽하면 집사람이 이 사람이 집구석이 뭐 군대인 줄 알아 있었으니까. 네. 에이 뭐 그게 돈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.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. 무명 가수가 노래한 지 40년 됐는데 그때 20년 전이다. 20년 동안 있다가 스타가 돼가지고 딱 집에 오니까 남편이 신을 보인다 그래서 신. 당신이 신을 보인다 그래서 그럼. 그래. 전부 다 매스컴, 텔레비전 막 나가잖아. 네. 돈도 다 벌어가지고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냥 물 끓고 가다 돈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. 돈을 부피로 샜으니까. 그렇죠. 그 쉬지도 못했던 엄마. 네. 그러니까 당신 신을 보인다 그랬어 또. 야. 근데 싫어해 이거. 수입이 끊기니까. 근데 다쳐가지고 수입이 점점 끊기니까. 그 다친 후부터는 얘기도 하지 마라. 속상하니.